2022년 교육과정 개정 교육과정 시안 역사 분야는 2018년 교육과정에 비해 역사 탐구의 절차와 방법을 주요 내용으로 학습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입장에 따른 관점의 차이를 학습의 제재로 삼을 수 있다라고 하여 역사 교육을 둘러싼 국민적 갈등 상황에 대해 입장에 따른 관점의 차이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여기에 자신과 다른 입장에 대해서도 존중할 수 있도록 하고 서로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면 우리 사회의 역사 문제에 대해 진일보한 접근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역사를 다룬 역사2에서는 선사문화를 삭제하고 곧바로 국가의 형성과 발전으로 직행함으로써 학습 부담을 줄였으며 삼국시대와 관련해 하여 가야의 성장, 가야의 문화를 적시함으로써 가야 시대를 크게 강조한 점이 눈에 들어옵니다. 가야사 학대는 문 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2018년 개정교육 과정에서 남북국 시대라고 하였는데 비해 이번에는 통일신라와 발레라고 표리하고 발해의 정치와 문화를 다루는 수업에서 고구려 유민은 지배층이었으며 말가리는 지배층, 피지배층이었다는 이분법적인 시각을 학습자가 갖지 않도록 유의한다. 자료를 통해 발해의 사회가 지닌 종족적 다양성과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발해 통치 체제의 독특한 모습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법적 구도는 유독 이 단원만의 문제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려시대 이후에는 각 시기의 사회 변화와 문화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내용 체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향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글로벌 시대의 대응으로서 한국인으로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총 13 단원 중에서 한 개의 비중이 되어 있는 근현대사 단원을 근현대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명칭을 붙여 동태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2018년 개정에서 사용하던 국민국가 대신 근대국가라고 표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시안 중 한국사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후퇴시킨 것은 반드시 수정해야 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점은 초등학교 사회교과서까지 확대된 교과서 검정제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입니다. 다양성을 명분으로 한 교과서 검정제는 다양성이 아니라 또래 아이들에게 서로 다른 역사를 가르침으로써 분열과 갈등의 씨앗을 뿌린다는 점입니다. 검정교과서 발행은 기본적으로 다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다르지 않다면 굳이 여러 종의 교과서를 만들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검증제도를 주장하는 측의 논리대로라면 이 다름은 곧 역사인식의 다양성이라는 뜻입니다. 명분이야 그럴듯하지만 교육 수요자인 학생 입장에서는 차별이고 불평등입니다. 예를 들면 초중고 모든 교과서에는 1863년 고종즉위와 함께 흥선대원군이 국가 최고 통치권자로 등장합니다. 이를 두고 교과서마다 흥선대원군의 집권, 실권 장악, 고종을 대신하여 정권을 잡다,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다 등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사안을 두고 서로 다른 용어와 서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흥선대원군은 고종 즉위 후 국가를 통치할 어떠한 직위나 직책에도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승정원 일기나 고종실록 등 어떠한 국가 공식 기록에도 통치 행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교과서마다 중구난방입니다. 거짓 역사를 가르치는 것도 모자라 교과서마다 서로 다르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동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학 관련 서술이 불과 세 줄밖에 안 되는 교과서가 있는가 하면 거의 한 면을 할애한 교과서도 있습니다. 어떤 교과서는 소설 동학사에 나오는 폐정개혁안을 소개하는가 하면 어떤 교과서는 전봉준의 공초에 나오는 폐정개혁안을 소개했습니다. 물론 폐정개혁안이 아예 소개되지 않은 교과서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서로 다른 교과서로 서로 다른 역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행 검정 역사 교과서는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지필진으로 인한 오역과 오류뿐만 아니라 다양성을 빙자한 역사 왜곡과 중구난방식 서술이
눈과 머리를 어지럽게 합니다. 교과서 검증제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서로 다른 역사를 서로 다른 교과서에 실어놓고 다양성이라고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는 2022년 개정교육과정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사회교과서까지 확대된 교과서 검증제야말로 문재인 정권의 전형적인 알박기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개정교육과정 시안을 완전 폐기하는 것은 물론 다양성을 빙자한 검증제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래 아이들에게 서로 다른 교과서에 서로 다른 역사를 실어 가르치는 것은 국론 분열과 갈등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